무슨 생각해? 비밀. 그러시겠다. 행복해서. 뭐가? 그냥 지금 이 모든 게 다. 오늘 해야 할 일 했고,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네가 있고.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너 볼 수도 있고. 아, 무겁거든요. 좀만 참으시죠. 아, 근데 너 운전 진짜 잘하더라. 그래, 그렇다니까. 영광인 줄 알라고 했잖아, 내가. 뭐 또 필요하면 말하시든가. 너 하고 싶은 일 해.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. 그 대신에 나한테 첫 번째로 보여줘. 너 아직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내가... 거기까지. 나 가야겠다. 어? 너 얘랑 놀아. 너 어디 가려고? 집에 가야지. 아니, 그럼 여기는? 여기는 니네 집이잖아. 너네 집 하면 안 되나? 뭐라는 거야? 아, 배고파. 밥 해줘. 네가 해 먹어. 아, 힘 없어. 어? 어, 빨리 밥 해줘. 밥 해줘. 너 가서 빨리 해 먹어. 아, 빨리 밥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일어나. 그래. 내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갔었거든. 근데 김밥 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싸간 적이 있어. 우리 고모가 낙마할 때 처음 소풍 갔대요. 근데 김밥 쌀 줄 몰라가지고 고모가 중국밥 요리 만들어서 싸갔대요. 그때 처음 만든 거랬어요. 김밥을 왜 애가 싸? 그때 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. 소풍 가서 애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겠다. 너네 고모. 아무도 같이 안 먹어줬대요. 근데 우리 엄마가 먹어줬어요. 그래서 고모가 우리 엄마 수호천사 됐어요. 자, 먹어봐. 왜 웃어? 비밀. 아, 뭐야. 이거 안 준다. 방금 알았거든. 내 수호천사가 누구였는지. 누군데? 유철이한테 다 얘기했다고? 뭐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될 거.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? 예,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마태는 이미 도망쳤고 난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기만 하면 돼. 예의사를 반드시 잡아. 돌아가게. 난 범죄자와 사돈 맺을 생각이 없으니. 회장님, 선물입니다.